엄청 순해요. 야, 엄청 엄청 순 순둥이에요. 간다. 많이 만져줘야지. 초시즌데. 많이 만져줘야 나중에 생각이 안 나요. 많이 만져놔야 돼. 안녕하세요, 유열브이 회화의 엑스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음식 무표정으로 봐주시면 네. 표정 가운데 이제 조금 즐거워 보이는 그런 이질적인 느낌. 네. 갈게요. 레디 액션.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가주세요. 왜 이렇게 커요 이거? 와 이거 왜 이렇게 커? 저는 이제 음료수를 잘 안 마셔가지고 메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마실 건 안 시키고 소금빵만 시켰는데 엄청 크네요. 와, 이만해. 원래 좀 작지 않나 소금빵? 무조건 잘 나오지. 근데 이제 저희 입으로 약간 왕자님 하기가 약간 부끄럽긴 한데 어제 오늘 무도회에 온 왕자님 컨셉입니다. 그래서 별빛 공주님들을 초대하는 컨셉이어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좀 해봤어요. 블랙에 골드 포인트. 저희 모두 올 블랙에 골드 포인트를 주는 의상입니다. 아침부터 이제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졸리기가 입니다. 그냥 졸고 있었어요. 근데
촬영할 때는 또 집중이나 하고 있으니까 멋진 촬영을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좀 치명적인 척을 좀 해봤고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멋있는 척 조금 해봤고요. 거기에 이제 아무렇지 않은 듯 툭 한 두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저희가 얼마 만에 공식 팬 클럽을 통해서 팬미팅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좀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여러분들과 재밌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고 싶고 또 아쉽게도 혁이가 또 이번에 군대를 가게 되면서 혁이의 부재가 있지만 네, 또 혁이의 부재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채울 것이고 또 앞으로 저희는 항상 혁이 포함해서 항상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좋은 척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카메라!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이게 낫다. 꽁꽁 이게 낫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걸어다닙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리고 카메라 좀 살짝 내려보실게요. 아, 좋습니다. 나중에다. 너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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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빅스 팬미팅 스타라이트 볼룸 포스터 촬영과 VCR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촬영 너무 재밌었고요. 현장에서도 저희가 또 이제 오랜만에 뭐 얘기도 하면서 무슨 얘기? 네?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오케이. 뭐 혁이 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태훈이 어땠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고 이제 또 멤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또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서 오늘 또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과 보러 와주세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컨셉도 되게 고풍스럽고 앤틱한 컨셉이 많았는데요. 의상도 예쁘고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이서 공연을 하는 것도 오랜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무대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저희 스타라이트 볼룸에서 꼭 만나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리얼 V 브야엑스믹스였습니다. 미팅에서 만나요. 사단해. 아, 배고파. 키스 미 베이비. 살짝 미소 있는 버전으로 이걸 숙여있다가 이렇게 레디 액션 팬미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선물이 될 만한 VCR 영상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뭔가 숨어있는 그런 멤버 같지만 멤버가 아닌 듯한, 근데 알고 보니 다이어치 약간 이런 느낌의 컨셉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마 제가 객석에서 보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 또 빅스의 공연을, 팬미팅을 우리 별빛 여러분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보는 느낌은 어떨지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보면서 이렇게 준비한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도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건강히 잘 그때 같이 객석에서 만나요.